네, 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오늘은 네, 미즈노 프로 레더 케어 크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녀석을 꺼내게 된 이유는 이번에 오랜만에 퍼프로를 작업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 코사쿠 퍼프로인데요. 네, 보내주신 분이 아주 고가라고 네, 잘 부탁한다 그랬는데 뭐 역시나 잘 했습니다. 네, 2016년 모델이고요. 16년 모델이다 보니까 관리가 좀안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마르고 건조한 느낌이 있어서 무언가 이렇게 촉촉한 걸 발라주려고 했는데 주로 사용하는 크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개 외에 이제 다른 걸 한번 바르고 싶어서 이 녀석을 오래전에 구입했는데 네,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미즈노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비싼 네, 크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녀석을 이게 여기 사용 설명서가 있거든요. 설명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성분도 있는데요. 좀 보면 주성분 히말루론산, 콜라겐, 식물성 오일, 동물성 오일, 그 다음에 이제 적혀 있는 것들을 보면 글러브 밑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한 천연 히알루론산 콜라겐 배합의 글러브 크림입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가죽 소재의 수분 밸런스를 최적화로 유지합니다라고 이제 특징이 나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면 이 제품은 전부 화장품 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래쪽에 이제 가운데 쪽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집에서 안 쓰는 크림을 글러브에 발라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품의 특징이 좀몇개 있는데요. 도포시에 발림성이 좋고, 그 다음에 글러브가 무거워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나머지 사용 방법도 적혀 있는데요. 여기 1, 2, 3, 4 있는데 이거는 정말 글러브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글러브의 뚜껑을 열고, 네, 지금 처음 쓰는 겁니다.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확인한다. 세 번째, 적당량을 손에 던다. 네 번째, 네, 글러브 본체에 손가락으로 잘 바른다라고 이제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 뚜껑을 닫고 뭐 보존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뭐 이런 레더 크림 같은 경우 양도 적은 것들은 당연히 손으로 발라야 되고요. 솔이나 헝겊으로 바르지 마십시오. 그이 정도면 다 바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상당히 많량이고, 네,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여기 특징이 도포시 발림성이 좋아 글러브가 무거워지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조금씩 얇게 바르면 됩니다. 이렇게 얼굴에 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구석구석 이런 식으로. 느낌이 엄청 좋습니다. 발리는 느낌이 미끌미끌한 게, 네, 아주 조금 바른 부위도 엄청 좋습니다. 이 부분이 느낌 자체가 바른 부위나 안 바른 부분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뭐 끈까지 정확하게 바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가죽 위주로 발라보겠습니다. 오와우. 네, 색깔도 그러시면 이 가죽 표면의 느낌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발라보는 건 저도 뭐 가끔 조금씩은 발라봤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발라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게 나타나네요. 오일 바르는 게. 이 녀석 미즈노 이치로나 뭐그 미즈노 웨어나 길들일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미즈노는 이쪽이 상당히 약해요. 가죽이요. 손가락 입수부의 가죽이 되게 얇고, 얇고 주름이 잘 가기 때문에요. 쉐이퍼로 놓고 이렇게 때리거나 그러면 주름이 바로 가서 뜹니다. 그쪽이. 그거 좀 조심하시면서 작업하시면 좋아요. 네.
아, 맞다. 오일을 바르기 전에 무게를 한번 쟀어야 되는데. 네. 오. 네.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지네요. 근데 좀 그렇습니다. 네. 이 작업비용 대비 저는 오일 바르면 네. 정말 잘해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늘 잘해드리니까. 예. 별다른 뭐 그런 건 없지만 아무튼 잘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릅니다. 엄청 젖었습니다. 요 글러브 사이에, 예, 요 사이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솔 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퍼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길들은 움직임은 211로 쓰신다고 211로 길들어 달라고 하셔서, 네. 211로 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다음에는 요 녀석을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미즈노 프로, 예, 레더 케어 크림인데요. 요거랑은 좀 다릅니다. 네. 요 녀석은 손으로 바르는 거고, 이 녀석은 안에 이렇게 솔이 있죠? 이걸로 바르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거 이걸로 바른다는 얘기는 손에 닿으면 독하다, 안 좋다라는 의미가 담겨있기도 합니다. 네. 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